네, 안녕하세요. 마녀 여러분. 마원TV의 마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원 마켓으로 돌아왔습니다. 2020년 8월에 마원마켓 1을 진행했고 거의 2년 가까이 돼서 마원마켓 2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 수원에 있는 행궁동 디드 믹사장님과 기타 18분의 셀러분들과 함께 디드마켓 2에 참여를 했었고요. 제가 사실은 지난해 말 2021년 11월에 디드마켓 1을 참여를 하고 이게 오프라인 행사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시는 제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온라인 판매를 요청을 많이들 해 주셨는데 제가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디드마켓 2가 계획이 잡히는 바람에 마원마켓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좀 더 보다 접근성 있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이벤트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항상 사서 리뷰를 하고 또 많은 신발을 신다 보니까 이 중고 신발들 중에 안 신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타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원마켓 제 채널을 통해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두 번째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거두절미하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마원마켓을 통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1차적으로 제가 적법한 유통 과정을 거쳐서 새 상품으로 구입을 해서 리뷰를 하고 직접 신었던 신발들을 뭐 미드솔 아웃솔 정도는 세척을 해서 좀 깨끗하게 판매를 하고요. 오늘은 신발 외에도 제가 사이즈 미스로 착용할 수 없는 모자들도 몇 가지를 좀 판매를 해볼 예정입니다. 제품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SB 덩크 블루 퓨리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275 사이즈가 되겠고 현재 촬영일 당시 4월 6일 시세로 33만원. 제가 얘기하는 시세는 크림 기준가로 했고요. 최근 판매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3만원이고 이렇게 풀 구성이 되겠습니다. 나코탭 제품이고 요 아이가 본끈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분끈을 껴서 착용을 했던 신발이고요. 본끈은 이 어퍼 색상과 동일한 하늘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드마켓에 24만원에 내어놓았던 제품이고 마원마켓에서는 22만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 왼쪽 신발 같은 경우에 상태 굉장히 깔끔합니다. 하지만 착용을 했기 때문에 이 토박스에 약간의 주름은 졌다라는 점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렇게 조금 주름이 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인솔에 레터링은 다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웃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금 당연히 신었던 신발이기 때문에 얼룩이 있고요. 아웃솔의 돌기 부분, 별 모양 부분 이렇게 다 살아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신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토박스에 주름 아주 약간 있고요. 인솔, 레터링 살아있고 이 정도의 컨디션. 그리고 제가 또 상세 사진을 올려드릴 거니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발을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 신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지 700 V3 알바 모델 되겠고요. 사이즈는 275 사이즈입니다. 신발이 타이트하게 나왔기 때문에 정 사이즈 270 신으시는 분들, 내지는 265 정도 신으시는 분들이 맞을 것 같고요. 요 신발도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많이 신지 않았고요. 어퍼의 요 케이징은 야광으로 터지는 그러한 제품이고요. 이지 700 V1 B2와 다르게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부스트 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착화감은 꽤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싹 형태로 들어가는 신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 유의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림 기준 최근 판매가가 42만 5천원이었고요. 제가 디드마켓 판매가로는 34만원에 내어놓았는데 30만원으로 낮춰서 마원마켓에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상세 사진 또 찍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EG350 V2 예힐 제품이고 이 아이 역시 사이즈가 275 사이즈 되겠습니다. 최근 판매가 35만원이고 디드마켓에서 제가 26만원에 내어놓았는데 마오마켓에서 24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보다는 조금 더 신었던 것 같아요. 상태는 보시면 이 정도 상태 이고요. 이쪽 왼쪽은 레터링이 약간 지워졌네요. 제가 약간 왼쪽에 체중을 더 실는 것 같아요. 왼쪽 레터링이 오른쪽 레터링보다 좀 더 빨리 지워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발마다. 네, 350 V2 예힐 제품
요 아이는 에어맥스 95 오지 솔라레드 275 사이즈입니다. 최근 판매가가 24만원인데 디드마켓에서는 제가 16만원에 내어놨고 마온마켓에 14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인솔 레터링 다 살아있고 역시 왼쪽은 조금 지워졌고요. 에어맥스 95가 요새는 인기가 별로 없죠. 예전에는 요 신발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신발인데 저도 역시 지금은 신고 있지 않아서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보시면 왼쪽 아웃솔, 오른쪽 아웃솔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제품은 사카이와 콜라보한 제품 엘디와플 나일론 화이트 아이입니다. 요새 사카이 콜라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인기가 시들해지긴 했습니다만 요 아이도 제가 안 신은 지가 좀 오래돼서 내어놨는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왠지 모르겠지만 리셀가가 많이 올라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려놔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구성이고요. 뭐 오리지널 끈이랑 뭐 태그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려야 하는 게 몇 가지 특이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 판매가가 87만원. 뭐 이건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크림 기준으로 최근 판매가가 87만원입니다. 이 가격이면 저 같으면 새 신발 기준가이고요. 저희가 측정한 중고가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65만원입니다. 가격이 꽤 비싸고요. 시세 반영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고 이 아이는 이제 특이점이 제가 그렇게 많이 신지는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 나일론 소재, 특히 흰색 나일론 소재가 변색이 좀 옵니다. 그래서 약간 완전 새하얗지 않고 약간 변색이 왔다. 그리고 이렇게 오프닝형 스펀지는 원래 이렇게 노랬는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아마 조금 더 노래졌을 수도 있다. 역시나 변색 이슈가 있고요. 안에 레터링은 다 박혀 있고요. 그리고 아웃솔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얼마나 신었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많이 신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360도 비싼 아이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오른쪽 신발 그리고 왼쪽 신발 다소 비싼 중고가 65만원에 일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발은 조던 원 스모크레이 270 사이즈고요. 최근 판매가가 36만 5천원인데 26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코텝 제품이었고요. 여분끈, 흰끈이 있습니다. 조던 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솔 프린팅이 금방 까집니다. 한 번 신어도 까지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아있고요. 왼쪽은 없습니다. 까졌습니다. 신발 자체는 그렇게 많이 신는 신발 아니고요. 일단 왼쪽 신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신발 보시고요. 아웃솔 왼쪽 신발 아웃솔 오른쪽 신발이고요. 상세 사진 또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발은 이렇게 6쪽 있고요. 모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모자를 많이 사는데 엔간하면 다 씁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을 때 사이즈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케이트와 뉴에라의 얼마 전에 나왔던 월드 시리즈 뉴욕 양키스 한정판이고요. 새 제품입니다. 양키스의 색깔 네이비 색상이고요. 약간 검정색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다크 네이비죠. 네, 뉴욕 양키스 색깔. 그 다음에 이게 1923년 우승이었나? 월드 시리즈
시리즈 우승 패치가 달려 있습니다. 뉴에라 정가가 $75인데 제가 사이즈를 이렇게 사이즈 캡을 7과 2분의 1 내지는 7과 8분의 5를 씁니다. 대부분 7과 2분의 1 위주로 쓰는데 UI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트합니다. 가끔 그럴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온라인 주문할 때 8분의 5로 살 때가 많은데 UI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때 사이즈가 없어서 2분의 1로 샀는데 불행히도 제 머리에는 좀 꽉 끼는 감이 있어서 네, 시착만 해보고 착용은 한 번도 안 했던 그러한 아이입니다. 새 제품이고요. 이 아이는 정가가 $75이에요. 그리고 해외 배송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만원 이상을 들여서 제가 구입을 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제가 사실 좀 아까워요.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9만원에 저렴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발매가 됐던 뉴에라와 스테이플과의 콜라보 제품이고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시카고 불스 버전입니다.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NBA 뉴에라 역시나 사이즈 캡이고요. 역시나 이 아이는 또 아까와 반대로 역시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는데 얘는 7과 8분의 5로 구입을 했는데 저에게 커서 쓰지 못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가가 59,000원이고요. 지금 아마 다 완판이 돼서 구매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5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바로 얼마 전에 나온 신상 우븐 볼캡이고요. 그래서 좀 약간 시원한 느낌, 굉장히 얇은 소재의 이 체크 무늬입니다. 정가가 59,000원인데 볼캡 같은 경우에 저는 좀 깊은 핏감을 좋아하는데 이 아이는 좀 깊지가 않다. 일반적인 볼캡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요거 반품을 해도 되기는 한데 요거 마원마켓 하는 김에 한번 내놔봤습니다. 59,000원이 정가인데 5만원에 판매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쓰지 못했던 역시나 이 깊이 일반적인 볼캡 깊이가 제가 좀 좋아하는 핏감이 아니라서 볼캡을 사실 안 사야 되는데 또 사진 보고 이뻐 보이면 사게 되는 그러한 요 아이는 이제 나이키 헤리티지 86이라는 볼캡 제품이고요. 정가가 49,000원인데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입을 해 놓은 지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2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역시 새 제품이고요. 볼캡이고 같은 이유에서 착용하지 않았던 태그 다 달려 있는 그러한 아이고요. 뉴에라와 엑스라지의 콜라보 볼캡 제품 LA 빨간색 제품이고요. 이 아이도 정가가 49,000원인데 역시나 이 아이도 제가 구매해 놓은 지가 조금 됐기 때문에 2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미 중고 모자입니다. 각각 만원에 판매할 거고요. 이 아이는 미국에서 인기 있었던 TV 시리즈 Stranger Things랑 나이키랑 예전에 콜라보를 많이 했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호킨스 하이스쿨의 로고가 바뀐 메쉬캡 빨간색이고요. 같은 이유 좀 저한테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한번 잠깐 썼던 기억이 있는데 타월 소재 같은 땀띠 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땀 흡수가 잘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자세히 보면은 약간의 변색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감안하시고 기타 다른 상태는 좋습니다. 여기도 제가 뭐 많이 썼다면 안에 다 땀자국이 있겠지만 정말 한번 잠깐 쓰고 작아서 안 썼던 그러한 아이인데 하여튼 만원 아디다스 스냅백이고요. 요 아이는 핏감 괜찮은데 그냥 제가 잘 안 씁니다. 네, 그래서 내어놓은 아이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오래된 모자예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디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요 로고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던 근데 국산 제품이더라고요. 어드바이저리라는 듣보잡 브랜드의 모자입니다. 요 아이는 만원 좀 그런 것 같고 5,000원에 한번 내놓아 보겠습니다. 5,000원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하이파거나 또 굉장히 또 고가거나 이런 아이들은 없고 좀 만만한 아이들 더 이상 신지 않거나 착용하지 못하는 아이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이 아주 쟁쟁하진 않지만 가격적으로는 제가 시세보다 월등하게 아래로 내어놓았더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구매하는 방법을 제가 아직 안 알려드렸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마켓 1을 진행할 때는 인스타 DM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결제를 받고
싸주고 배송 싸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온라인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판매를 했던 거라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사실 그게 반응이 좋을 줄 몰라서 DM으로 연락 달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와서 조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명칭은 MWKicks270입니다. 마원 킥스. 그 다음에 제 발 사이즈 270-270 상세 샷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MWKicks270에도 상세 샷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상세 주소는 더보기란에 또 올려놓도록 하겠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도 지금 이 네이버 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게시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또 물건도 많이 안 올려놨습니다. 한번 연습 삼아 해보고 반응도 좋고 사용도 용이하다라고 하면 앞으로 종종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조만간 재미있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